안녕하십니까. 수익의 법칙 닥터 데이비드입니다. 수익지수 한번 보고 유한양행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장이 조금 회복되는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다우존스 1.2%, S&P 500 1.16%, 나스닥 100 1.3%, 나스닥 종합지수 올라와 주면서 미국 증시가 다시 조금 더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미국 증시는 왜 중요할까요? 이거를 왜 매일같이 봐야 하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 좀세 가지로 좀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커플링 현상이라고 합니다. 커플링 현상이라고 요거를 좀 개념을 알고 가야 되는데, 한 국가의 경제 현황이 다른 국가의 경제 현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 즉 동조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미국이 세계적인 국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커플링 현상을 조금 더 말쉽게 얘기를 해보면요. 자, 미국 증시가 올라오면은 한국 증시도 올라가고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게 되는 이런 현상을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동조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세계 금융의 중심지죠. 미국. 우리나라는 미국 경제에서 벗어나기가 이제 힘든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2008년이죠. 미국 주택 시장의 버블 붕괴.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세계 주식시장에 대폭락을 경험하게 했고, 그때 저희 나라 금융시장도 대폭락을 했었죠. 피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 증시 대폭락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시장으로 돈이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조금 어려웠던 바가 있었죠. 짧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안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용 경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 있죠. 그리고 수출 의존형 산업인 한국 증시. 뭐 GDP 대외무역 차지하는 비중이 뭐 70%에 달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력 수출인 반도체, 자동차, 조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철강 이렇게 있죠. 주요 수입이 미국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있겠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좀 자주 체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시각 14시 08분 기준으로 국내 증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죠. 코스피 마이너스 0.03%, 코스닥 마이너스 0.82%. 미국 증시가 좀 회복을 했지만 저희 나라는 좀 저조한 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월 초처럼 이렇게 또 V자 반등이 나와줄 것처럼 모양새를 좀 잡고 있지만, 어쨌든 21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타고 흘러내려가는 모습을 좀 꺾기는 힘들지 않을까 쉽습니다. 이렇게요. 9월과 10월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9월달은 이렇게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나오겠습니까? 횡보 나와주겠죠. 그리고 10월달에 부터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에다가 11월에 대선 결과에 따라서 폭증을 하든 폭락을 하든 둘 중에 하나가 나와줄 겁니다. 자, 유한양행 또 봐야죠. 이게 어제 시간에 매매해서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이게 왜입니까? 바로 유한양행의 폐암 신약 렉라자죠. 뭐 정말 대단합니다. 렉라자가 이제 세계적인 폐암 표준 기준법으로 쓰이는 어떤 거 있죠? 아스트라제네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요 기업의 타그리소보다 효능이 더 뛰어난 거. 얘네 타그리소는 16개월인가요? 그쵸? 렉라자는 18개월 동안 약 효능이 나와주면서 렉라자의 기능이 조금 더 바라고 뿌리가 되어서 그래가지고 시간의 급등이 나와줬고, 지금 뭐 0.08%, 뭐 0.00% 뭐 이렇게 좀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2만 원 선을 좀 유지를 해주는 모습이 있는데, 자, 저희가 국내 증시 봤죠.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국내 증시를 봤는데, 국내 증시가 V자 반등이 나와주는 모양이 나와준다면 똑같이 갈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중요해요. 같은 V자 반등이 나와주고, 이게 유한양행에서 좀 중요하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때 이 시점, 유한양행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 유한양행 주가가 이제 10% 이상 상승을 하면서 10만 원 선을 넘었던 요 구간 있죠. 네, 요 구간. 요 구간대에서 나왔던 해석본이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는 건데, 기술적 분석을 따르면은 이때 목표가가 11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1차가. 그 충분히 뚫어져가지고 네, 거의 15만 원선 근처, 149,800원까지 올라갔었죠. 1차적으로 11만 원 선의 목표가를 예상을 했더라는 건요, 그때 그이 11만 원대로 이제 회귀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그래서 요 지금 12만 원대 요 구간이 조금 더 뚫려주면서 10만 원에서 11만 원요 구간으로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는 모습이 보인다. 자, 그러면은 이때 요 포인트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눌림목 구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런 아주 괜찮은 종목을 바이오주에서는 이제 거의 뭐 대장주에 가깝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유한양행의 행보는 좀 거침이 없는 편이 있어요. 자,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요, 유한양행의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서 일정 비중의 리스크 관리를 좀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요 리스크 관리라는 거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상 후반부에 이거 수익의 법칙에서 다 나와 주니까요, 영상 끄지 말고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면서 좀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 만드는 게좀 재밌거든요, 지금 이게. 자, 그래서 이 유한 양행의 투자 개념과 이 기업적 분석을 좀 상세적으로 요약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요약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목표 가격도 또 드릴 거니까요. 자, 상세 요약을 조금 더 해보면요. 지금 이 파동에 있어서 1차 파동이 나와줄 겁니다. 지금 여기서 1차 파동은 아니고요. 이건 1차 파동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이 추세의 파동과 지금 이렇게 1차 파동이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올바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타고 올라가는, 반등하는 시점이 아마 9월 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를 할수 있는 이 추가 매수 타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 제 이게 영상 이거 하단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제 영상 하단부에 보면은 제 번호 나오거든요. 개인 번호입니다. 010-8329-4619번. 8329-4619번 여기 번호로다가 유한이라고 보내주시면 목표 가격 디테일하게 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 목표 가격 여러분들께 어떻게 드리죠? 저는 제가 주는 이 시세 분석가를 여러분들이 좀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로 010-8329-4619-4619 번호로 문자를 이렇게 주시면 돼요. 뭐 종목이나 이렇게 뭐 숫자 1 보내주셔도 되고요. 뭐 종목명 보내주셔도 되고. 하신 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AI를 통해 가지고 일주일치 예측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시세 가격도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AI라고 보내주셔도 되고 시세 분석이라고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문자 주시면 그냥 문자 내용에다가 그 가격 넣어드리고요. 또 밑에 또뭐 넣어드리죠? 24년에 꼭 보유해야 할 상위 5개의 주식 종목을 같이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자 내용이 좀 길어요. 여러 가지 패턴 분석과 차트 분석과 기업 분석 밑에 종목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꼭 보유해야 될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받아보세요.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판단을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 또는 단기 투자라고 써 있는데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 이거 제가 뭐 영상 후반부에 나오겠지만 진단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종목 중에 이걸 장기 투자로 갈 건지 단기 투자로 갈 건지에 대한 상담도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주식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고 또 분석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분석을 해 드리는 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그냥 편하게 문자로 저랑 소통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주식채 GPT 승률 97% 이게 무엇이냐? 이 AI를 통해 가지고 제가 타점을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타점을 보게 되면요, 정말 승률이 좋습니다. 저는 주식 보수 반열에 오른 사람으로서 상위 5%라고 제가 자부할 수 있거든요. 이 타점도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갖고 플러스 타점이라고 알려주시면 제가 어떻게 알려드립니까? 시간, 언제 투입을 해야 될지 시간을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때 들어가시면은 승률이 97%, 아주 높은 승률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게좀 요거거든요. 이전에 꼭 보유해야 할 상위 종목 5개. 25년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4년 거 상위 종목 5개를 받아보시면요, 이거 정말 우상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굉장히 단단하다라고 하는 종목들만 뽑아놨습니다. 자, 말이 너무 길었네요. 유한양행으로 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한양행의 투자 전략을 지금 풀어드릴 건데, 이 전략을 좀 요약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주가는 최근 외국인과 기관 투자의 유입이 이 전이죠. 이 전에 있었죠. 딱요 구간에 8월 중순부터 말까지 좀 있었는데, 이때 10% 상승하고 10만 원 구간이 뚫렸던 요 구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좋은 재료, 유한양행의 좋은 재료가 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부진했던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모여져 있던 이 거대한 에너지가 좀 파동을 크게 가져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요런 추세가 나와줌으로써 뭐가 상승합니까? 기대감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FDA의 진행권도 아주 좋죠.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런 FDA 승인 관련된 것도 확실시한 점들이 있고, 그리고 호재성 뉴스가 다분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찌라픽 해가지고 찌라시들 좀 걸러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다가 찌라시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찌라시 관련된 내용들도 다 넘겨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이 상승 시점에서요, 여러분들 일정 비중의 수익을 좀 실현을 해주시길 권장드릴게요. 저는 투자를 어떻게 하냐면요, 큰 파동을 오기 전에 이 잔잔바리 파동은 조금 견뎌주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파동이 있을 때 일절, 익절을 한 다음에 수익 실현을 좀 해주고요. 그걸 또 뭐합니까? 이게 수익 실현하는 게좀 시드머니를 모아가는 개념이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금을 좀 이런 상승장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1파, 2파 언제가 좀 큽니까? 4파에서 5파 갈 때가 굉장히 큰 수익 실현을 할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데, 이때 일단 기본적인 여기서 100만 원의 수익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요, 요 구간에서 플러스 50만 원 정도 더 수익 실현해가지고 시드머니 충족하고 플러스 에코 충족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최고 상승률이 오를 때 제일 큰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투자금을 모으는 그런 전략을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다음 올걸 예측을 해야겠죠. 요 예측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주식은 추가 상승을 기대하며 보유하는 전략. 이걸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유를 할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부담감을 좀 줄이시고 안정적인 투자 성과를 얻기를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세줄 정도로 요약을 할수 있겠는데요. 유한양행 주가는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매도 타이밍과 기준 설정이 중요합니다. 제가 수익의 법칙에 있어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식 투자는 매수와 매도 기준을 지금 말씀드렸던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서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심리적 동요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식의 대가들은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상승을 해갖고 사람들이 열광할 때는 저희는 신중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신중해가지고 두려워할 때 저희는 열광해야 됩니다. 이게 투자예요, 여러분들. 그래갖고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있을 때 만약에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구간을 노려가지고 수익 실현을 더 크게 할수 있는 그런 강심장 같은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바로 목표 가격이 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유한 양행의 목표 가격대가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도출을 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으시다면은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려고 영상을 찍는 거고 영상 뒷부분에 수익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요 구간 제가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 요 수익의 법칙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준이에요, 기준. 투자의 기준을 설명을 하는 건데, 요게 심리적인 부분을 굉장히 건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매수, 매도 기준을 명확히 하여서 심리적 동요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종목이 유한양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뭐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동요를 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본인만의 기준점이 확실해야 되고 신념이 확실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업 분석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이 분석이 조금 어렵다면은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탄력이 둔화되는 시기가 지금 오고 있는데 비중 조절과 손절 기준을 확립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바로 리스크 관리예요. 이 손절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가는 게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요거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이 리스크 관리인데 손절을 언제 할 것인가? 요것도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목표 가격이 정해져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한것 같아서 이 유한양행의 잠재력,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주가가 다시 반등하는 시점이 나올 거고 이 증시를 좀 유심히 봐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알게 되면요. 이 V자 반등이 나와주고 횡보 구간 나온 다음에 다시 반등하는 구간 나올 거거든요. 그때 이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보통 다른 우량주도 다 타고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한양행 종목 말고도 타 종목도 같이 봐주시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그래서 분배하셔가지고 조금 현명한 투자를 하심을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 선정이 어렵다면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24
4년 꼭 보유해야 될 종목 5가지. 이 5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분석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아무한테나 주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저를 좋아해주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그 작은 정성, 저와 소통을 하고 싶어 하는 그 작은 정성에 대한 보답으로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거를 좀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목표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목표 가격을 드리기 전에 이 수익의 법칙과 같이 해가지고 강연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수익의 법칙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요거 속속들 다 뽑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요 내용 끝에 목표 가격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끄지 말고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있는 투자자 멘탈 수익의 법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는 절대적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들을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이 경제 뉴스를 꼭 보셔야 합니다. 여러 신문 방송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 정보가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맹신하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되고 튼튼하지 못한 기업에 투자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와 내동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 왼쪽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직접 사실 여부를 판별하여서 정리한 글들입니다. 그에 맞는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취미가 글을 읽는 것인데요. 정치적, 경제적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 팩트만 체크를 하고 선별을 하여 글을 작성해서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찌라픽은 가짜 뉴스와 이 찌라시들을 구분지어서 인터넷에 올라온 거짓 정보들을 골라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테마와 공식, 그리고 제일 중요한 바로 이 리포트. 이 테마는 깊은 공부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밸류체인, 그리고 속성, 그다음 펀더멘탈 등 기업적인 분석이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시 또한 볼줄 모르는 사람이 읽게 된다면 한낱 긁기에 불과하지만 아는 사람이 읽으면 기업의 전체 상황을 알수 있습니다. 하여 저는 매일 공시와 테마의 시장 분석을 일기 쓰듯이 하고 있는데 그 정보 또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받아보셔가지고 출근길, 쉬는 시간, 퇴근길에 한 번만 읽어본다면 참된 진실과 거짓을 구분을 할수 있고 시장 경제의 이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도 읽을 수 없는 글을 제가 직접 작성을 하여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싶으신 분은 010-8329-4619번, 010-8329-4619번으로 뉴스 혹은 정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정보들 매일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고급 정보는 아무한테나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에게만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 즉 진단법입니다. 제가 18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과 진단을 해왔습니다. 투자 또한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미세한 부분 하나를 놓치게 되면 대형 사고까지 이어지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요 자료들은 단 하나의 종목을 분석한 자료들입니다. 하나입니다. 그저 네이버 증권 혹은 기타 다른 증권 사이트에 있는 이 재무 제표들과 이제 시장 가치 분석 자료들과는 다른, 직접 제가 직접 경제적 계산을 통한 각종 그래프들 보이십니까? 그리고 변수에 따른 하락률, 그리고 상승 가능성, 이 확률적 분석, 통계적 분석까지 직접 다 제가 수치화를 해가지고 만든 전문적인 리포트들입니다. 진단 리포트의 초점은 하락, 즉, 이 축소 국면에 있는 종목들의 내적 가치 판단과 추세의 전환 시기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기를 분석하여 계산한 다음에 언제 오를지, 이 시기죠. 언제 오를지에 대한 명확한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재료의 가치가 아닌 현 세계의 상황과 경제의 추이를 분석하여 계산된 결론입니다. 대응 전략의 기본이죠. 이런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의 요 진단 리포트 한 번씩 꼭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받아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장을 드리는 거고요. 010-8329-4619번으로 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진단 받고 싶으시다면 위에 있는 번호에다가 알고 싶으신 종목명 플러스 진단 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분석을 해가지고 자료까지 같이 해서
분달하면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치를 뽑아내는 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종목명과 진단을 저와 같이 소통을 통해서 받아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또 있죠. 실제 저에게 진단 의뢰를 주신 분들의 목표가, 목표 주가까지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까? 그 종목으로 얼마나 벌고 싶으십니까? 막연하게 많이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제는 안 되십니다.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되십니다. 정확한 이 목표 가격을 알고 있으셔야 그에 맞는 금액을 준비를 하고 투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수익 시기, 즉 언제가 중요하고요. 이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지 또한 아셔야 하는데 이게 정말 힘듭니다. 이거 예측하고 계산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저에게 진단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이 목표 주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기업 명들은 실제 저에게 종목을 받으신 분들 종목들을 좀 추려봤고요. 그에 따른 목표 주가까지 제가 다 알려드리고 목표 주가 괴리율까지 수치화 해가지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받아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진단을 한 다음에 이 목표 가격을 안 알려주면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죠? 바로 멘탈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업의 가치를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다 하더라도 축소 국면에 따른 하락점에 왔을 때 제가 이거를 버틸 수가 있어야 하는데 이거를 버틸려면은 이 목표 가격을 알게 됐다면 가장 큰 힘이 될 겁니다. 이 종목이 여기까지 올라갈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고 자료도 충분하고 내가 필요한 건 인내심과 믿음만 있다면 충분히 수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목표 주가는 저에게 진단 받으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한테나 제가 드리는 건 아니죠. 목표 가격까지 알려주는 사람들은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들. 국내에서 저만 가능한 일이고 저만큼 수학적, 경제적 분석까지 해가지고 거기다 뭐까지 하죠? 자료까지 같이 해서 가격 시기 알려주는 사람 정말 없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오로지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에게, 진단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만 공개를 하고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010-8329-4619번으로 종목명 그리고 진단이라는 얘기를 해 주셔야 제가 진단을 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앞전에 보여드렸던 자료와 이 목표 주가 가격까지 같이 해서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방법이 딱세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첫 번째는 바로 부유한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바로 주식 투자를 것입니다. 이게 단기간에 부자가 될수 있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재테크는 자산 운용의 기본이고 여러분들이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이 부분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데이비드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